개인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감독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립을 지시했죠. 그래서 국토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관 설립법, 가칭 부동산 감독원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범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은 시장 감독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새롭게 설립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그 제도에 따라서 시장을 감독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뭐 통과되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제시하면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올 말, 늦으면 내년 초에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감독기구에게 강력한 권한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난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아직 발의는 안 됐습니다. 아마 곧 발의가 될 것 같은데 그 개정안에 강력한 권한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고 예상안입니다만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거기에 등기 기록이나 과세 관련 자료라든지 정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관련 자료까지 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런 것들을 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도 신설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금융자산 그리고 금융거래 내용 정보나 신용정보까지 어떤 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려보면 그 개정안은 개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권을 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국토부를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금융정보와 같은 정말 예민한 개인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동의 없이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과 같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그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거나 불법 거래가 좀 의심된다라고 할 때 이런 개인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필요성을 자꾸 피력하다 보니까 여당이 받아들여서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여당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서 현재 검찰만 가지고 있는 개인 계좌 추적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통신 조회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주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법이 이제 실행이 된다면 이제 국토부가 더 이상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경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생활 전 범위에 거쳐서 사찰까지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찰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나올 만큼 우려가 되는데 정부는 왜 부동산 감독기구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올 2월 달에 먼저 출범했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의심 거래 첩보가 접수가 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표 나오겠지만 표를 보시더라도 내사가 완료된 110건 중에서 절반, 55건이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실제로 정식 수사로 입건이 된 사례는 18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생각할 때 만약에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다 잡아냈을 텐데 그걸 못 봐서 못 잡아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동산 감독 기구에게 검찰에 준하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줘버린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왜? 너무나 과한 접근이다. 그래서 위헌 여부에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의원 쪽에서는 불법 행위 의심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절대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시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의심만 든다면 이거 의심스러운데? 제 의심스러운데? 라고 의심만 든다면 개인의 재산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법 행위 의심 거래를 보기 위해서 개인 계좌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의심 거래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의 의심 거래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만 든다면. 그래서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면 역시 기본권 침해 논란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감독기구가 감시가 아니라 정말 불법 거래를 잡기 위해서 개인 계좌를 본다 하더라도 의심 거래라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불법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법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만 가지고 개인 간 사적 거래를 다 들여다본다. 이것 또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벌써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이건 정말 좀 과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중요한 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 뭐 금방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국토부가 국토부 외에 본인의 업무 외에 이제 부동산 경찰로서 임무까지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누구라도 공포감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심만 들면 정부가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 추적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까. 반대로 집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갖기 힘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공허의 시대를 살지 않을까. 왜 공허란 표현을 썼냐면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정말 집값 잡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규제도 하고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도 더 내게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이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가 이익이 떨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갖고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허영 의원이 실질적인 개정안을 발의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발의한다면 그 개정안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의심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건 분명 기본권 침해 논란 더 나아가서 위헌 여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